이렇게 뛰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뛰고 하면서 이게 4번 이거 5번 베스트 처음에 네 처음에 1번은 세호 형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민호 형이랑 김한 형이랑 이제 두 분 다 이제 슈팅 가드 아니면 포워드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머 형이랑 줄레인강 형이 포워드랑 센터를 보는데 네. 그 다음에 이제 매치는 맨투맨 수비는 무조건 맨투맨으로 자기 매치 네. 쫓아다니고 일단 다른 사람한테 슛을 맞아도 윤경신 형한테는 안 맞는 최대한 안 맞는 걸로 네. 아니 영상 보니까 진짜로 꿀밑으로 너무 주는 너무 꿀밑에서 좋으니까 그리고 핸드볼 출신이라 확실히 패스 받은 다음에 맞아요 돌리는 패스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공간을 근데 이제 그 슛이 좀 약하니까 슛을 쏘면은 볼이 무조건 멀리 튀기거든요 멀리서 그럼 리바운드 잡고 그냥 바로 속공 계속 속공으로 아 오케이 속공 네 공격이 안 돼도 무조건 빨리 우리 지치게 만들자 자 저번 주에 그 우리가 그 정말 아쉽게 경기를 졌고 아쉬웠어 좀 이해력을 좀 갖고 많이 움직이고 토킹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토킹을 많이 안 해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 토킹 어? 정한이가 항상 축구할 때 얘기하는 게 골키퍼가 제일 얘기를 많이 해주라는 게 다 보이는 거거든 이게 그럼 우리는 센터가 해줘야 되네요 그렇지 이제 뭐 경신이가 여기 있으면 어. 뭐 신봉이나 들어오면 여기서 다 얘기를 해줘 진위를 아.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그날도 얘기했지만 슛찬스가 나면 자신 있게 슛을 써야 되는데 머뭇거리는 경향이 많다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 선수가 그 이 줄리안 강인가 걔가 점프력 있고 힘이 좋아서 네 맞아요 그 오펜스 하기가 힘들까 공격하기가 왜 힘도 좋고 막 버티니까 어떻게 그래도 영리하게 페이크를 쓰고 자연스럽게 내들 몸을 부딪혀서 파워를 얻어내야 된다고 빅맨 하나니까 어? 파울류도 하면은 경기하기가 그건 있다 맞아 줄강이 빨리 해가지고 네 오반칙으로 반칙으로 네, 아웃시키면 네, 네, 네. 좋다 줄리 나가면 없어 없네 반칙을 많이 할 것 같아 자 선발 라인업 이게 자 1쿼터 초반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1쿼터가 중요해요 네. 자 이제 초반에도 이제 오늘도 지역방으로 들어갈 거니까 경신이가 5번 아 경신이 그 다음에 동현이 네 동현이가 4번 아 형 경신이 형 들어간 뭔가 느낌 어? 무슨 자 있지? 원하던 대로야 그 다음에 성훈이 아 홍석은 찼어 성훈이가 3번 네. 동국이 이동국 1번이 정한이 아 맞은 거 같은데 아, 베스트다. 처음에 다섯 명이 나왔는데 요 진영으로 맨투맨은 아까 쫓아서 주고 지역방으로 이 코너로 패스가 가면 네가 나가야 돼. 네. 그럼 어떻게? 정한이가 이 정도 헬프 사이드 들어주고 다섯이 같이 움직였다. 형택이, 경신이 이렇게 줘요. 맞아. 간격이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라 이거잖아. 그렇지. 간격이 다섯 명이 이렇게 움직여. 잠깐 이 사람 깜짝 놀랐네. 잠 때려버렸다 이걸로. 언제까지 작전타임? 작전타임 언제까지? 아, 우리 좀 길어요. 작전타임 1분인데. 이해력이 없어요.